속보로 들어온 게 아까 전에 남한에 북한이 말을 했었죠. 남한에 있어서 외국인을 철수하라 이 말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녹취가 조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될 것이다.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 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주최 102, 2013년 4월 9일 평양.